47.5입니다. 아니지양? 진짜 여기 진짜 맛있다. 마지막 좋은데? 오. 오늘도 빠뜨릴 수 없는 수상한 힘들. 글루콤 있는데 먹을래요? 그거 끝나고 먹어봐 어때? 끝나고 먹어. 오케이 오케이. 혹시 두 분에서 같이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안주네 안주. 안주가 물이네. 간단한 안주랑 물을 주네요. 아니 하나 요거는 휴 요거는 휴지고 요건 까칸데 과자가 아예 없어요. 야 여기는 물. 아 나는 과자 대신 물 줬어. 두 개라서 섞어줬나 보다 우리. 뭔데? 막걸리. 단백질이 있다고? 이거 먼저 쓰고 이것도 지금 도와드릴게요. 아, 네네. 저 이거 단백질의 대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맑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막걸리 싫어하시는 소비자분들이 텁텁해서 좀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좀 많이 개선시킨 제품이에요. 사실 이거는 술 한 병 드셨을 때 단백질 20g 정도 섭취할 수 있는 드라이진 먹어볼 거야? 드라이진 꼭 드셔보세요. 기가 막혀요. 알아요? 너무 좋아요. 안 먹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야무져요. 야무져요. 맞아요. 미안해요. 너무 예뻐요. 여기 너무 예뻐요. 그렇지. 이거 포르투피노예요. 포르투피노 이탈리아 시티. 아~ 여기서 만들어요. 아~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만들어요. 네, it's beautiful city. 근데 향은 진짜 좋아. 40도. 진짜 좋아. 터닝워터 같이 진 하이볼 만들어요. 나는 입이 탔어. 언니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야? 사케라고? 아, 오, 우룽피치. 짱 바삭바삭.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최고의 밀맥주. 아벤티노스 슈나이더 헬레스 위스키인가요? 네, 인도 위스키야. 이것도 인도 위스키야. 아, 세잔에 두 개다. 예, 인도 월드 위스키고요. 저희가 여기 전부 인도관입니다. 여긴 전부 인도 위스키. 두 종류입니다. 더블 캐스크하고 아사바. 네, 그 차이는 오크베럴 차이인데요. 더블 캐스크는 저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버번 위스키 오크베럴에서 한번 숙성을 시키고 쉐리 오크통에서 두 번째 숙성을 시킵니다. 아사바는 더블 캐스크 먼저 드릴게요. 버번 위스키 오크통에서 한번 숙성을 시키고 두 번째로 카비네 소미뇽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아사바도 한번 테스팅 해보세요. 아사바도 한번 잔 따로 드릴게요. 아, 네. 네. 향하고 맛있고 그치 섞이니까. 고량주라 잔이 작아요. 쉬운 잔이 조금만 드셔보세요. 모태순.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향 진짜 좋아. 그러니까 마운타이죠. 여기서 진짜 좋다. 마지막에 다 사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매출했어요. 잔. 오. 품절. 오 예뻐. 네. 47도라서 약간 느낌감은 있으세요? 그리고 리트도 먹어. 네, 편하게 가져가세요. 빈 거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주 드세요. 멈춰서 물 먹고 안주 먹는 타임. 근데 꼭 이렇게 사거리에서 해야 돼요? 약간 끝으로 가자. 저기 수제 유포래. 이것도 죽기 전에 못 마셔야 된대. 어우, 죽기 전에 마셔야 될 맥주가 맞네? 꼬마루 유포 훈제. 치즈 수제 유포 시식하면 그거 하나 주고 먹어보고 싶어 가지고 수제 유포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 저거 한컵짜리 사가지고 들고 대니까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네. 주시는 거야?
여기 한 개예요. 결제는 결제요. 네, 현금으로 할게요. 신났어. 와. 자. 여기 엄청 큰 통 올리브가 있어. 얘를 꽂아서 올리브의 짭 좀 기름이 맛있는데? 애플?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과랑 콜로 같은 건데 물이 안 들어가서 사과 즙으로 만. 아 네네. 호수는 8.5도에 가장 음료수랑 애플 맛있어? 아, 아 예. 애플 한 잔만 애플 드릴까요? 네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달아. 달다. 달아? 맛있어요? 언니치야? 맛있어. 이거 로프톰에 숙성시키면 증류이 주는데 뭐지 그러면? 뭐냐? 여기 맛있어요. 태빈아 싸고 싶어. 와. 계단 수제청. 진짜. 꽤 많은데요.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사케 좋아하는 자. 예예. 얘도 전통주로 들어가요? 네? 전통주로 들어가요. 아 그럼 온라인 구매도 돼요? 온라인에 그 사과 선물하기나 많이 되어서 있어요? 네, G마켓 11분가 네이버. 아, 사진만 찍어가면 되겠다. 아 맛있다. 우와 맛있어요? 체리 맛있어. 맛있어. 종류가 엄청 많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답니다. 아 그래요? 13가지 그 다음에 레드 드라이. 잘 맞췄습니다. 이거는 뭐로? 진짜 여기 진짜 네. 맛있다. 아? 사과자. 시험. 소리세요. 회장님 미니어처 세트에는 뭐 들어가요? 복숭아, 화이트, 로제, 사인, 레드. 아 미니어처 세트도 하나 주세요. 너무 맛있네. 진짜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잖아. 진짜 오크통을 파는 거야? 응. 짱이다. 근데 이 정도 크기는 놀만하겠다. 저거는 좀 저거는 좀 저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그건가? 아니면 오빠 요거는 어때? 요건 안 파시는 건가? 요거 너무 예쁜데? 요거는 그냥 저 뒤에도 있어. 요거는 면적이 너무 작잖아요. 오크에 닿는 게 닿는 면적이 너무 작잖아요. 안쪽이 꼽히긴 해. 지금도 꼽혀있네. 오. 우리 그 술장에다가 저 술 한 병 저거 이렇게 기울여서 저렇게 세트해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술도 없어. 진짜. 용도 와인은 강원도 와인 브랜드야? 와 과일 그게 진짜 많이 나. 그쵸? 그 안에서 이렇게 세분화 되는 지금 거. 내가 먹은 애가 뭔데? 내 이름이 뭐예요? 원류봉? 엄뚜로 원류봉? 네, 너무 맛있다 얘. 사과 맛있다. 사과 맛있네. 사장님 샤인머스케이크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크라드리 씨가 문가서 만든 샤인머스케이크고요. 다른 것도 드실 것 같아요. 샤인이 진짜 맛있어. 사과도 맛있는데 샤인이 진짜 맛있어. 나오를 그냥 샤인머스케이크 그 자체요. 차갑지 않고. 그리고 그 샤인머스케이크 특유의 그 망고 향이 잘 나. 어떤 맛을 선호하시는가요? 혹시 나 소주를 선호한다, 난 타코. 진짜 맛.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가장 부드러운 와인 한 잔. 진짜 맛있어. 시켜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스모키한 이제 위스키 아주 곧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칸. 마지막으로 일동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맛하고 스파이시 맛입니다. 오리지널요? 알겠습니다. 그럼 살라미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살라미 맛이 하나.
하나 전혀 가져가시고. 어때? 어, 엄청 만족하는 표정인데? 좋은데? 그래? 좋은데? 향이 좋아? 응. 나한텐 너무 독할 것 같아. 언제 먹었어? 술 취한 사람은 당신들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어. 맛있다. 오징어 와인 먹기 전에 마셔야 해. 맛있어? 명함 받아갈까? 아니요, 이거는 꼭지 다 넣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저거, 달라요? 저거랑? 저거. 아, 쟤는 요거 다용 도프토? 혹시 아, 요거는 수송용이 아니네. 인터넷으로 파시나요? 아, 네. 아, 홈페이지 명함이나 있어. 먹어보고 어떤지 말도 해줘. 도수도 차이가 있네요. 들어갈지 네.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은 어때? 그냥 대추. 어. 고량주 향즙. 역시 먹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삼키지 않아. 맛있어? 어때? 맛있어? 뭐라고? 이런 오늘 먹었던 것 중에는 이런 계열 중에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혹시 향이 약하다. 아, 20년 산 향이 조금 더 약해? 어때? 대신 좀 더 부드러울 수 있지. 그 먹었을 땐 더 센데? 먹었을 땐 더 센? 맛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게 좀 수치 6개월에서 18개월. 아까 그거보다 덜 짜고 그 홍대 입구 그 주소 적혀있는 거 한 배 시켜 주세요. 나 반술 좋아해. 꿀술이라 그래서 왔어. 메인 청포도 딸기가 있네. 네, 얼그레이. 얼그레이 얼그레이 드시고 같은 잔에 요 딸기 제품도 한 번씩 드세요. 아, 네. 뒤에 분도 얼그레이 준비해드릴까요? 되게 얼그레이다. 달고 얼그레이야. 달고 얼그레이. 네. 저희 남영주랑 같이 개발한 딸기고요. 저희는 독특하게 수제 콜라를 제조를 해서 수제 콜라와 딸기, 배, 꿀 이렇게 조합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The Chop Shop. 우와. 엄청 사지 않았니? 근데 이걸 좋아해요 저랑. 아 그래? 지금 오리지널 소시성이고 여기에 트러플 향을 입힌 거. 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어 뭔가 체계적이야. 직장인들이 시원해. 우리가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자카시아인데 이게 제일 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인스타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두 번째 수는? 트러플. 하나는 벽성 양주. 시음 모아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약주 청주 라인이 있고 앞쪽이 이제 막걸리거든요. 어떤 거? 저 12도요. 8도예요. 우화과 착주. 누가 물 섞어서 먹어야 될까요? 오! 우화과 향이 완전 나.
뭔가 같이 과일이 아닌데. 오, 그러니까. 오미자 꼬냑. 근데 이게 오미자 와인을 먼저 만든 거야. 오미자 와인. 이 판사는 오미자 와인. 붉은색을 띄고 있는데, 오미자가 붉어요. 이 붉은색을 정류. 끓여서, 끓이면 색이 없어져, 빨간색이. 어. 투명해져. 그 투명해진 걸 항아리에서 3년도 숙성. 호프 통해서 1년도 숙성. 어. 그래서 52도, 52도, 36만원, 36만원 똑같이 맞췄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는 안 하고. 패키지 진짜 이쁘다. 52도? 오.